김지영 씨는 급기야 전화도 씹어. 아 정말? 어. 핸드폰 바꿨다고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안 봐도. 핸드폰 바꿨어? 핸드폰도 바꿨어. 아, 핸드폰을 좀 아, 예, 예, 예. 기기 변경을 해볼까 해서 아, 왔는데 네. 현재 사용 중이신 모델이 완전 새 사람이 되겠다. 번호를 바꾼 거 아닌데요? 내가 김지영 양 나도 전화기를 바꿨다고. 뭐라고? 오래한 여자. 울 오빠가 나를 오래한 여자로 바꿨어. 저거 저는 뭐였는데요? 뮤즈. 어? 뮤즈. 어? 바꿀만 했네. 아니 근데 그래도 14년 동안 뮤즈 14년 아니, 물론, 동안 뮤즈였어요? 14년 물론 동안? 물론 귀찮아서 안 바꾼 거였지만 아, 나 진짜 바꾸는 거 싫어하는데 아, 근데 이렇게 해요? 남편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핸드폰에? 아, 행복한 우리 집 남편 놈은요? 저는 그냥 최동석으로 해놨는데 정직하다 난 뽑았네 나도 본인이 너무 그게 싫다고 왜 내 이름을 했냐 자기가 최강신랑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뒀어요 최강신랑 난 그래도 아직 그냥 그대로 해놨는데 뭐라고 울오빠 울오빠 굳이 저렇게 바꿨어? 어떤 색이 나왔길래 야 이거 너무 빨간 거 아니야? 아 장난 아니다 이거 오 금색 오 이거 진짜 금색이야 오, 멀리서 보면 지디야 오빠 오 금색 그냥 얼굴이 하얘 보인다. 오, 진짜 어머, 훨씬 낫다. 30년 자기가 무슨 보이시네. 병아리야? 자기가 무슨 병아리야? 저렇게 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공연은 어떡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아니, 이 일을 공연을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나? 역할이 바뀌었나? 근데 또 뭐가 있나 봐요. 뭔데? 이럴 때 생각나는 노래가 있군. 에라 모르겠다. 오와! 진짜 그래? 어머! 아깝게 난데. 금색이 나지 않았어, 배추.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안 돼. 웬일이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금색 이뻤는데. 어머니한테 잃을 거야. 야, 이거 진짜 너무 요괴 색깔 아니야? 머리가? 요괴 색깔이야. 머리가. 요괴는 아니야. 아이돌 색깔인데. 그치? 그렇게 위안해야지. 좋았어. 뱅뱅뱅. 가운 입어서 모르지. 이거 벗으면 옷은 아저씨인데. 머리만. 머리도 됐고, 원하는 게 다 됐어. 자, 이제 출발하자고. 에라 모르겠다. 사람이 뭔가 저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평상시와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쵸, 내가 볼 때는 뭔가를 하려고 그 마음의 준비 차원에서 그런 거 변화들. 계획성 있으신 분이시니까 저것도 다 계획이 있었을까? 야, 여기가 말로만 됐던 연남 연트럴 파크라는 데. 자유의 시간을 좀 맞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노래방이다. 아, 좋겠다. 사람 진짜 많아. 어디를 가볼까? 좋았어.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지? 그치, 조금.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지? 혼자 막. 뭘 먹어야 되냐? 중국집.
여긴 아무도 없네. 영업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연남동에서 제일 사람 없는 가게를 두고 있었어. 창피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예. 메뉴가 주로 뭐죠? 뭘 추천해 주실 거예요? 고기구나. 혼자 오시는 분들 시키시면 꽃등심 많이 시키세요. 꽃등심 한번 줘 보십시오. 그거 뭐 예예. 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절대 혼자서는 뭘 원래 먹지 혼자 혼술 좋아해요? 절대 먹지 않아요. 심지어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맥주 한 캔 이렇게 먹는 것도 너 그 궁상맞게 그런 거 너무 싫어하고 집에서 뭘 차려주고 잠깐 나 바쁘니까 혼자 먼저 먹어요 이러면 너무 싫어요. 앞에 앉아라도 있어야 되는 네, 앉아라도 있어야 되고 계속 말을 시켜요. 근데 지금 뭔가가 자기가 아닌 자기를 계속 이렇게 뭐 탈바꿈 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머리도 그렇고 하나하나를 다 깨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남성진을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 언니도 지워버리겠다는 오래된 난 이미 지웠어. 나 이미 지웠어. 이름도 없어. 딱 1인분씩 파는 거 아니죠? 별거는 별걸 다 해보는 게 별거구만. 혼자 밥 먹어야 되고. 근데 뭔가 씁쓸하다 언니. 다시 아버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까까지 청년이었는데 표정이. 안 되겠다 데리고 와야겠다. 안 되겠어. 진짜 진심이에요? 아니 좀 보고요. 짠해 보이나 봐요 김지영 씨는.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오 예쁘다. 아, 맛있겠다. 혼자도 저렇게 먹을 수 있구나. 야무지게. 저게 어찌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인분. 이만큼 먹기에는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먹겠어. 어떠십니까? 먹고 싶죠? 응? 꽃등심입니다. 아,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들어와, 그냥. 자, 가지 구운 것도. 가지가 구우면 맛있다니까, 이게. 되게 심심한가? 언니 또 마음에 걸렸어. 아 표정 봐. 왜 눈가가 촉촉해져요? 차라리 먹는 거는 또 먹는 거는 이렇게. 아 내가 먹게 혼자 고기를 먹어. 괜찮을 수 없다고 말해. 어떻게 잘했는데 왜 이런 말을? 부러워서 그래. 고통심 먹는 게 부러워서 그래. 아 여자 이 여자도 안 되겠네. 별거를 못 즐기네 이분들. 또 커플이 왔네. 저쪽은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어? 네. 아이고. 팔자에도 없는. 혼자서 밥을 다 먹고. 와, 이거. 짠하다 이건 진짜. 왜 저쪽에만 조명이 안 켜진 것 같지? 분명? 그러니까 내가 좀 데려다 거둬야겠다. 아, 어떡하지 이럴 때 키지면 안 되는데. 약간 집 나간 아들 보는 것처럼 보더라니까요. 왜 그래요? 그냥 이럴 거면 백년 해로 해요 그냥. 아, 그러니까 지금 처음이라 좀 저도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내가 뭐라고 했나. 이제 안 그럴 거죠? 네. 손수건 이거 빼요 이제. 저 회수합니다. 손수건 회수합니다. 네. 이상한 음악 깔았네. 어머 저거 어떻게 해? 아 뭐야? 소개 간다.
내가 뭐가 돼 이러면 나 이제 불려가게 생겼어. 김용님 씨가 이걸 보면 어? 너무 흥분이 나겠어. 나 이제 끝났어. 한국 떠야 돼. 아 진짜. 야 이 외가지가 그냥 내 옆에 둬. 야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야?